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영화입니다. 신현식 감독이 연출한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녹음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방송 오랫동안 청취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기독교 관련한 영화를 몇번 다룬 적도 있고 그럴 때마다 조금씩 개신교 교리에 맞춰서 영화 속 장면들을 설명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기독교 영화를 다룬 적은 없죠. 네, 없는 것 같네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한국 영화로 비슷한 주제를 갖고 뭐 오늘이라든가 사이비라든가 그런 영화들을 다루기도 했지만. 또 외국 영화로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무슨 작품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실행을 옮기지 못했죠. 여튼지간에, 오늘 방송은 그래서 청취자분들 중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청취하시기에는 좀 많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가 로마서 8장 37절이 완전하게 기독교 영화이고 한국 교회의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방송편도 기독교 얘기를 좀 많이 할것 같습니다. 성경 얘기를 한다던가 예수님 얘기를 한다던가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불편하실 수 있고 청취자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꼭이 영화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극장에서 개봉했지만 상영 회차나 상영관이 많이 부족하고요. 아마 VOD로 빨리 빠질 것 같은데 안타깝지만 잊지 말고 꼭 보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교회의 문제들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혹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내 욕망, 내 의지를 뛰어넘으려고 할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작점은 무엇이고 그 끝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기독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시지만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 친구를 이해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적도 계세요. 기독교인들의 행동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패턴이 좀 이해가 안될 때도 있죠. 뭐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짧게라도 꼭 한다던가. 아마 일요일에는 쉬기에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교회를 간다던가. 토요일도 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토요일, 일요일 모두 여러 가지 행동에 있어서 기독교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런 친구분들, 그런 친구들을 좀 이해하고 싶다. 그런 청취자분의 말씀도 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 방송편이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7년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영화 결산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12월에 오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할 강신의 영화제의 청취자분들의 결과, 통계, 글을 낼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고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설문 링크는 저희 블로그에도 있고, 또 방송편 목록에 보면은, 제가 따로 방송편을 만들기도 했죠. 그 방송편 링크에 설문 주소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각종 어플들에서 클릭이 될 겁니다. 그걸 클릭하셔서 곧바로 설문지로 직행하셔도 되겠죠. 트위터 쪽에도 제가 계속해서 그 설문 링크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죠.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영화 페이지도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그 달에 보신 영화들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송출이 되지 않고요. 제가 팟빵의 독점 의도에 반대해서 팟빵 서버에서 나왔죠. 그래서 저희 방송은 쥐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등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외국 어플들에서도 청취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원고도 안 써놓고요. 원래도 원고를 쓰진 않았지만, 자주 쓰진 않았지만, 지금은 간단한 스케치도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목감기를 앓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청취하시기에, 매우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이렇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뻤으면 청취자 숫자가 더 늘었을까요? 그점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즉흥으로 녹음하고 있다. 그리고 목소리도 목감기 때문에 많이 좀 상태가 말이 아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완벽하게 기독교 영화고 오늘 방송편도 기독교 내용으로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신현식 감독이 영화를 각본도 쓰고 연출도 했습니다. 뭐,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고요. 사실 뭐, 3대째든 4대째든 5대째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대를 이어오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뭐 2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이제 목사 집안 같은 거 보면은 개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에도 보면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의 자녀들이 개파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사무엘이 있겠죠?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이 부정부패 막 저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목사들의 자녀들이 방황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안에서 보이는 모습, 그리고 어떤 남들의 시선,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들의 자녀들이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이 탈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사회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하지만, 안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그것이 조금 보이죠. 주인공 가정을 통해서 하여튼 신현식 감독은 그렇고요. 그래서 동주의 각본을 쓰기도 했고 예전에 뭐 배우는 배우다 러시안 소설 페어 러브 이런 것의 각본과 연출을 맡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영화처럼 영화도 연출하셨네요. 가장 근래에는 자, 이 영화는 2017년 11월 16일에 개봉을 했고요. 133분짜리입니다. 그리고 15세 관람가인데, 15세가 보기에는 약간 좀 위험한 장면도 있어요. 성폭행 씬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주 뭐 이렇게 과도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15세가 보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제가 이런 것을 좀 엄격한 편이죠. 주인공은 이현호와 서동갑 씨인데요. 이현호 씨는 여기서 신학교를 나온 뭐 전도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임명된 전도사는 아니고 기섭이라는 역할을 맡았고, 서동갑 씨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인 강요섭이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조금 불친절한 편인데요. 그 상황 설명이 안 됩니다. 영화 시작하면 10분, 20분 안에 그 세계관 혹은 그 주인공이라든가 주인공과 연결된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갑자기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긴 했는데,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직선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처음 시작하면 이제 기도가 들리죠? 그 영화 끝에도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두 명의 주인공은 혈연으로 보자면 처남입니다. 또 매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도사 기섭의 아내, 그 아내의 오빠가 영화 속에서 교회 담임 목사인 강효섭 목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혈연적으로도 뭐 가까운 편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 커왔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그 돈독한 정이 쌓이거든요. 단기로 해외 선교도 다녀오고 그 속에서 이 강효섭 목사의 어떤 그런 열정적인 선교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전도사 이 주인공이 강효섭 목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그 피해자들도 이 강효섭 목사의 설교를 듣고서 말씀이 깨우쳐졌다. 하나님을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명석한 그런 설교자인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여하튼, 네, 이런 두 관계가 있고요. 강효섭한테는 농아 동생이 있습니다. 언어 장애가 있는. 근데 그 동생이 죽었고, 그 동생의 장래 모습. 그것으로부터 영화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기도로 영화가 시작을 하고, 이 영화가 자주 이렇게 암전이 돼요. 화면이 새카매져요. 새카매지면서 기도 소리라든가, 아니면 나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성경 구절, 이런 것에 좀더 집중하게 만들었고, 영화 결말 가장 마지막 장면에서도 암전이 됩니다. 그냥 기도 소리만 나와요. 근데 그것이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작용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았고요. 성경 구절들도 이야기 전개되면서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죠.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그 강효섭이라는 그 목사가 지금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원로 목사, 이제 그 전임 목사가 강효섭 목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효섭 목사가 자신의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아주 믿을 만한 친구이기도 하고, 자신의 매제이기도 하니까, 이 주인공, 전도사 기섭을 자신의 교회의 간사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존경하는 그 강효섭 목사를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죠. 그런데 이 강효섭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그런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서 방송국에서 그것을 이제 보도를 하려고 하고 그것을 접한 이 주인공이 그 방송 PD와 만나서 음성 파일을 전해받게 됩니다. 이제 그걸 들으면서 내가 존경했던 형이 어쩌면 진짜로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임 목사가 강효섭을 몰아내고 그 교회를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에도 싸워야 되지만 이 강효섭 내가 믿고 존경했던 이 강효섭이라는 이 목사가 이 형이 진짜로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함께 하게 되고 이제 진실을 거기서 또 만나게 됩니다. 이제 영화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고. 이 강효섭 목사가 여러저러한 공격 아닌 공격에 대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나라 현재 큰 교회 목사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발뺌을 한다든가 뭐 사임을 하더라도 다른 쪽에 가서 다시 어떤 직책을 맡는다든가 영화 속에서는 노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회라는 것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관리하는 공동의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노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회 밑에 개별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노회에서 여러 가지 뭐, 개별 교회 문제가 생기면 중재하고, 재판하고, 그런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강효섭 목사를 이단으로 정지하려고도 하고, 또 면직을 시키려고도 하고, 그런 징계를 내리려고도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노예에서 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삼권 분립의 사법부처럼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노예 안에 재판국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부 안에서 그냥 다 재판이고 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있는 것을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게 되죠. 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것은 지금 이 영화는 모두 까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까고 있어요. 이 주인공 둘을 다 까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고. 그 강효선 목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까겠죠. 그리고 그 전임 목사도 교회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런 권력욕 때문에 다시 찾으려고 하는 그 목사도 까고 있지만 그들의 비리와 어떤 범죄를 파헤치는 그래서 그것에 맞서는 이 남자 주인공 전도사 기섭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적으로는 사실 말이 됩니다. 그 점이 이제 좀 독특한 점이겠는데, 여하튼 저는 영화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선과 악의 진영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야. 쟤들은 죄인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내가 쟤들을 비판하는 거는 당연히 할수 있는 일이야. 라고 영어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찌 보면 가장 첫 걸음이라도 할수 있는 것이 깨닫는 거거든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인인 것이죠. 우리가 뭐 경찰서에 끌려갈 만큼 죄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 잣대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얼마나 통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 깨닫게 될수록 나 스스로의 주장을 버리게 되고 왜냐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그렇게 하게 되죠. 여하튼 이런 것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밑바탕 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좋았고요. 만약에 그냥 단순히 이 남자 주인공 전도사 기섭이 영웅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리들을 캐내고 고발하고 승리하고 이런 것으로만 영화가 마무리되었다면 이 영화가 좀 많이 어떤 기독교적인 퀄리티는 좀 떨어졌을 겁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속이 시원했겠지만 영화 속에서 묘사된 이 주인공 기섭의 가정은 굉장히 좀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이 부부만 따로 지금 어느 도시에 올라와서 살고 있는데 부엌하고 화장실 변기하고 같이 있어요. 싱크대 옆에 변기가 있는 거죠. 그것도 어떤 가림막이나 그런 것이 없이, 왜냐면 그곳이 입구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막으면 이 집으로 들어올 수 없겠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뉴스로는 대부분 굉장히 큰 교회 목사들만 보고 있죠. 뭐, 돈 단위도 뭐 수백억, 아주 억 단위로 막 하니까, 굉장히 목사들이 잘 사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큰 교회, 자립하는 그런 교회들은 사실 몇개안 되고요.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게 사십니다. 정말로 굉장히 힘들게 사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투잡, 쓰리잡을 뛰시죠, 목사님들이. 밤에는 대리운전 하시고 아내들은 이제 우리는 사모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모님 같은 경우는 또 따로 일을 하시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교회 재정 적자를 메우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사실 대부분일 겁니다. 작은 교회들은. 그렇다고 그런 작은 교회가 문제가 없느냐, 비리냐, 이런 것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큰 교회의 문제들만 보기 때문에, 교회가 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작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비단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것이고 욕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지 말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자정 노력을 성경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도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도 있고, 이 주인공 부부 같은 경우도 자신의 아이와 함께 살수 없는 너무 지금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모 같은 경우도 이 주인공의 아내 같은 경우도 학습지 교사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그 학습지 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맡고 있는 아이의 부모가 전화를 한 겁니다. 부모한테 굉장히 상냥하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이에게는 조금 매섭게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거든요. 제가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목사 부부의 자녀들이 힘들다. 그런 것도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아이를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이 영화 속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담임 목사, 강효선 목사를 통해서도 우리 알수 있습니다. 강효선 목사의 아버지도 뭔가 잘못을 한 것처럼 영화가 묘사가 돼요.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혼의 자식인 것 같아요. 혼의 자식.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가 무속인과 혼의 정사를 해서 아들을 2명 낳았고, 그 중에 첫째가 이제 담임 목사, 강효섭이고, 둘째가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농아, 동생인 거죠. 그리고 영화 초반에 죽어서 장례 모습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강효섭 목사는 성추문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하고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뭐 2대, 3대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꼭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상태를 보이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알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목사고 친척 중에도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이 영화 속에서 묘사되고 있어서 그 점이 더 좋았고 또 사실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보면은 전도사 기섭과 그 아내가 자다가 기섭이가 아내를 쓱 만지죠. 이제 잠자리를 갖자 이거죠. 성관계를 하자 이거죠. 근데 그 아내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한명더 만들자고? 이런 식으로 잠자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 모습까지도 적나라하게 나와서 전 좋더라고요.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뭐 성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합법적인 관계 안에서 일방적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성적인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건데, 뭐, 목사든, 사모든, 아내든. 근데 이 담임 목사 강요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따르는 여학생 성도들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성희롱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대비해서 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그러한 목사들의 인간적인 욕망도 영화 속에서 다루고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성추문에 많이 이제 무너지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뭐 신약 성경은 특히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성적 타락에 대해서 좀 많이 경계를 시켰고, 왜냐면 이건 진짜 무섭거든요. 성적 타락 같은 경우는 그 선을 넘어가면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계속 그냥. 전 사실 그게 좀 의문인 게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목사들 같은 경우, 성범죄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안 끝나요. 피해자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목사가 위에 있고 성도가 아래에 있는 그런 권력 관계, 그리고 어떤 폐쇄적인 공동체의 어떤 그런 성격상 뭐 그러한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성적인 죄의 그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관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명백하게 이거를 범죄라고 말하고 있고 몇 번이나 그거를 주의시켰음에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한번 시작하면 그 선을 넘어가면 그만큼 이것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좀 성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그 선을 넘어가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영어 속에서는 이렇게 어떤 성적인 범죄, 이것을 다루고 있지만, 그와 함께 또 돈에 대한 그런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강효섭 목사,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전임 목사 같은 경우도 정치권과 어떤 돈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 뭐 그런 식의 묘사가 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제 돈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꼭 돈을 터부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을 또 오해해서 막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정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번돈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 헌금할 거는 제대로 하고, 또 좋은 일에 또 쓰고, 저축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음, 순수한 마음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순위가 바뀌면 안 되죠. 우선순위가.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거기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돈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 헌금을 할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까워서 내가 이걸 내야 되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내는 거죠. 그냥 기계적으로 감사한 마음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돈 한두 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아쉬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까지 결론 짓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건데, 돈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한다거나 또 돈을 너무 밝히는 그런 이제 교회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적정선 이 균형을 잡고 이 하나님과 돈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잡아주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좀 굉장히 어려운 편이죠. 쉽지 않죠. 자본주의 세계에서.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감독이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 이런 것도 볼수 있는데요. 빈민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담배를 피면서 이 주인공에게, 전도사님 얼굴이 좀안돼 보이네요. 한대 드릴까요? 담배 좀 피실래요? 이렇게 하는 여자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한 서너 번 나옵니다. 기독교적인 시선을 보면 좀 불량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근데 새벽 기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감독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냐? 그럼 우리가 다 담배를 피워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1차적으로, 그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동의 제약을 먼저 가합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니면 뭐 해라. 뭐 해라. 그것부터 시작해야 교회 성도로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만, 그것을 못했을 때, 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영화 속에서처럼 담배를 피는 그 여성 캐릭터에게 담배 피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성이 담배를 안 끊어요. 그럼 넌 믿음이 없는 거야. 넌 교회에서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거 성경적으로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성경상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 거룩하고 경건한 행동들을 하면 좋겠죠. 근데 1차적으로 그 사람이 믿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자로서 인정하고 또 성령님을 모시고, 그런 것이 먼저인 것이지, 담배 피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 믿음 없다고 낙인 찍는 거는 믿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이 교회에서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이 세상의 모든 행동들을 다 허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교회가.
균형을 잘 잡으면서 영혼 구원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이 영화 속에서 제가 좋았던 것이 이제 모두까지를 하고 있다. 다 까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의롭고 공의로운 주인공 전도사 기섭도 결말에 가면 비판을 합니다. 영화가. 그래서 이 주인공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영화는 끝나죠.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 회개 기도가 화면에 암전된 상태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막 울먹이면서. 전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심정, 그런 기도를 한 번쯤 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피해자도 약간 비판하고 있어요. 피해자 입을 통해서도 비판하고 행동을 통해서도 비판을 합니다. 먼저 피해자 쪽을 말씀드리자면, 이 담임 목사 강요섭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그런 피해자가 나오는데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목사님을 너무 우상화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영화 속에서도 목사를 연예인 보듯이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대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이 피해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을 너무 신격화하는 거, 연예인처럼 우러러보고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우상화시키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더 신뢰하고 더 좋아하고 더 따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했고, 그 목회자 같은 경우는 설교자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일 뿐이죠. 그 교회가 목사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어긋나는 목사의 행위는 혼나야 되는 거죠. 머리이신 예수님이 한 말을 어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목사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계속 보이냐면, 영화 속에서 한세 번, 네번 정도 대사로 나오는데, 왜 유부남을 자꾸 이 밤에 불러내냐? 라는 대사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를 비판하는 걸로도 볼수 있고, 아니면 이 교회 성도들의 어떤 선입견으로 볼 수도 있죠. 두개다볼 수도 있는데, 그 피해자의 행실이 평소 나빴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너무 신뢰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목사도 남자고, 믿으면 안 돼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인공 전도사 기섭도 성적 욕망에 있어서 자기 아내에게 잠자리를 청하다가 이제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대부분의 성도들 같은 경우는 직분자에 대해서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것을 좀 생각을 좀덜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믿는다고 해야 되나? 이거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성도와는 독대하면서 방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그러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무슨 여성을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수 있고,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에 익숙해질까봐. 아, 그렇게 좀 스스로 경계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얘기인데, 이게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면에서 좀 조심을 해야죠. 아이, 우리 목사님은 그럴 일이 없어. 뭐, 우리 사모님은 그럴 일이 없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이 주인공 전도사 기섭도 까고 있는데요. 영화 속에서 한세번 정도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참 저는 이게 공감이 되고 저 말이 참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헤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라고 내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 전도사 기섭도 자신의 방법으로 교회의 비리에 맞서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참 그게 참 의아했는데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 이런 정의로운 싸움을 할때 좀 혈기가 좀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기대로 막 행동하죠. 근데 일단 나는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혈기를 부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왜냐면 나는 성경에 써 있는 그 공의대로, 정의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죠.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이거는. 그 세상적인 생각이죠. 세상으로는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내가 정의를 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늘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것이 맞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그 상황에 틀릴 경우도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나의 어떤 분노와 나의 혈기와 나의 기준에 의한 정의로움으로 나설 때에는 언나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나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을 꿰어 맞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나의 뜻을 순종할 것이냐, 이건데, 이게 어느 한 순간적인 그 판단에 의해서 좀 어그러질 때가 있죠.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 전도사 기섭이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에 자신의 딸이 기르던 이제 고양이가 죽어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 고양이한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줬는데 이 고양이가 죽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참 은유적인 그런 대사이고 또 그런 장면인데 그 고양이의 기준에 맞춰서 음식을 줘야 되는데 왜냐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고양이를 너무 아끼다 보니까 나의 소중한 존재를 위해서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그 존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갈비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갈비를 고양이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갈비가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또 맛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예를 들자면 그 고양이한테는 갈비가 맞지 않았던 거죠. 나의 기준으로 이 고양이 혹은 이 세상, 이 사건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도의 본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고양이를 묻어주면서 주인공 전도사 기섭이 기도를 하는데 처음 기도 시작은 고양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회개 기도가 터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 내 기준으로만 행동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구나.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성경서에서 혈기 넘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맞네요. 정말 맞네요. 뭐 삼손도 혈기 뭐 대단했잖아요. 베드로를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굉장히 혈기 넘치고 뭐랄까요 좀 돌격대장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예수님을 참 좋아했어요. 베드로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아우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가는 길을 함께 할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교 지도자들의 사병들 칼을 꺼내서 싸우죠. 그래서 귀를 잘라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한테 신문 받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죠. 그냥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세번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진짜 죽을 때까지 쫓아갈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혈기 넘치는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한테 똑같이 세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세번 물어보시죠. 세번 부인한 것을 세번 회복시키는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할때 자신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너넨 잘못된 거다. 라고 당당하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세번 부인하면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웠을 때, 자신의 혈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웠을 때, 그는 세상 권력과 당당하게 맞설 수 있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뭐 혈기 넘치는 사람이 뭐 모세도 한혈기하죠. 모세 같은 경우도 한혈기하죠, 정말.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연단 받았잖아요, 그래서. 양치면서. 여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시선과 이런 성경의 시선이 좀 다른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냐, 다른 기준이냐, 이거가 중요한 구도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좀 많이 혼동을 하시죠. 세상에서 옳은 것,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것이 맞는 거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이 성경을 좀 곡해를 해서 목사가 하는 말이 다 성경에 맞는 겁니다. 내 말은 다 성경에서 증명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지금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러한 이제 모두 까기를 다 마친 후에 영화 제목인 로마서 8장 37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성경 말씀이 나오죠. 제가 스포일러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주인공 전도사 기섭 같은 경우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주인공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것이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충분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영화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막 성추문 터지고 막돈 문제 터지고 성도들 막 목사를 연예인처럼 좋아하고 막 목사들은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내가 신인 양막 행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혼란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영화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라는 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 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워낙 그 고난을 막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기초부터 좀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신앙 체계를 정리해서 격려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 로마서가. 제가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7절 앞뒤로,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런 것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선포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고난이 끝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이 감독, 신현식 감독도 한국교회가 개판이지만 이러한 구절로 영화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나왔던 이제 기독교 관련 영화, 기독교 관련 영화가 아니라 기독교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퀄리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좀 사실적이기도 하고요.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그런 기독교 영화가 이제 개봉을 했었습니다. 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도 있었고 등등등 해서, 이제 그런 영화들은 예수님이 누구이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고 또 신학적인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영화들이었죠. 근데 이 영화 로마서 8장 37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우리 땅에서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문제, 똑같은 인간의 고통, 인간의 욕망, 인간의 마음, 이런 것들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독교 영화에서
저는 조금 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교회의 민낯을 보여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구성원들의 모습을,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는 표현이 좀더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이 돈이 궁하고, 성적 욕망도 갖고 있고, 그런 모습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런 교회 문제들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한번 VOD로든, 뭐 상영관으로 가시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영화를 다루면서 아무래도 좀 기독교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점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좀 횡설수설을 했고, 목소리도 못 감기 때문에 좀 평소에도 안 좋았지만 더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점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2017년 강신의 영화제를 위한 청취자 영화 결산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오셔도 되고 트위터에도 링크가 되어 있고요. 아니면 그 설문 소개하는 방송편에도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어플로 직접 그 링크 타고 설문지로 가서 작성하실 수 있고요. 좀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명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몇 년째 20명이 안 되네요. 자, 방송 마치죠.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저처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아마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로 올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방송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